뉴스원 예고입니다. 법원이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딸 장학금 수수에 대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현재 65살에서 70살로 올리는 방안이 불붙고 있습니다. 당정이 연령 상한 논의를 꺼낸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역술인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그 발언을 보도한 기자 2명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의겸 의원 무고로 김대기 비서실장을 고발했습니다. 인천 창영초등학교 이전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막혔습니다. 지역에서는 인천 3.1운동 발상지라는 역사성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이전 두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상업지역 기능을 되살려 배드타운 5명을 벗겠다고 말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변질되는 상업지역의 기능을 살리겠다는 건데 시의회는 상업지역 공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7시 30분 뉴스원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